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텔 사업부 워크샵 발표를 맡게 된 김영훈입니다. 지금부터 호텔 사업부 2030 중장기 비전을 위한 상반기 전략 목표 리뷰 및 하반기 중점 과제에 대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및 전략 목표. 두 번째, 3C 전략 과제. 세 번째, 상반기 실행 리뷰. 네 번째,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의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 목표. Make a T&I 스타일. T&I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가자는 호텔 사업부의 비전하에 지난 수년 동안 호텔 사업부의 전략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부의 초기 전략 목표는 호텔 트렌드세터로서 호텔 시장의 동향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변모해 가는 고객의 니즈를 발빠르게 캐치하여 향후에 발전된 트렌드를 제시하는 트렌드세터임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T&I 호텔 사업부는 국내 5성급 호텔에서 인정받는 선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2030에서의 전략 목표에서는 단순한 트렌드 선도자가 아닌 호텔 종사자 및 투숙 고객 등 모두에게 추억과 자부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지닌 스토리텔러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40 글로벌 멀티 사업부로서 커다란 위치에서는 장기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3C 전략 과제. 2030 호텔 스토리텔러의 전략 목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전략 과제, 즉 3C를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코딩 더 브랜드. 호텔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 영역 중 T&I만이 할수 있는 독창적인 영역을 만들어가고 이를 브랜드하여 T&I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크리에이팅 뉴 마켓. 이미 존재하는 레드오션 이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 개개인 및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컴피턴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하였던 과제에 대하여 간단히 리뷰를 하겠습니다. 코딩 더 브랜드. 연초에도 이어진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T&I 호텔 사업부는 2021년 상반기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2022년 하반기부터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용량 제품들의 영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다비네스 및 말린앤개치는 롯데시티와 L7, 딥티크와 그로운 알케미스트는 소피텔과 오누마 호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고급티 브랜드인 팔레드떼와 손잡아 하반기에는 여러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인 식품군의 다양한 제품을 호텔이놈을 통하여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5성급 호텔로 납품되는 호텔 타워를 소싱하여 호텔이놈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였고, 어메니티 선물 세트를 구상하여 기프트몰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에이팅 더 뉴마켓. 어메니티 및 호텔이놈 더 레스토랑 제품을 포함하여 자사 브랜드인 알로알로, 페르따마를 23곳의 신규 호텔에 공급하였고, 호텔이놈을 통하여 20개 내외의 풀빌라, 펜션 및 리조트에 오설록, 호텔 타월, 알로바디 대용량 어메니티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알로알로 상품군과 어메니티를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기프트몰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텔이놈은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였고, 기존에 판매 중이던 쿠팡과 11번가에도 품목을 늘려 광고,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 소노 시즌에도 납품하여 리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시 2022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 규제에 관련하여 호텔팀 및 브랜드팀 전원을 대상으로 자원의 재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요지를 스터디하였으며, 향후 위생용품 시장의 변화를 감안하여 외부 기술 연구소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호텔 이놈은 개인 회원, 기업 회원으로 나누어 제공되는 품목에 대한 상품 정보와 단가 등을 다르게 적용하여 회원 정책을 설립하였고, 사이트 내부의 관리를 시작하여 상품의 입출고 시기, 재고 여부, 이벤트 등을 게시판에 업로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리타겟팅으로 광고를 진행하였으며 상품과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구매로 유도할 수 있게 컨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관리 등 광고 채널도 확대하여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에 맞추어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상품 개발 및 신규 등록을 약 100여 개가량 진행했고, 이중 20개는 기존 상품에 새롭게 구성하여 판매를 다각화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 과제인 코딩 더 브랜드, 호텔 사업 브랜딩화 부분으로 대용량 어메니티 브랜드를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고급 어메니티의 선두주자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 고체형 제품 등을 국내외 소싱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며, 호텔인홈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린넨유 상품 출시를 검토하겠으며, 디자인과 관련된 전시회를 기획하여 향후 전개될 호텔 브랜딩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크리에이팅 더뉴 마켓.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영업망 확대를 위한 추진 과제입니다. 기존 호텔 어메니티 및 객실 용품 외에 위생시장 변화에 따른 클리닝 상품을 통한 기회 창출을 모색하고, 호텔인홈 더 레스토랑, 더 라운지 등 푸드 아이템을 호텔 시장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텔인홈 상품을 전문 쇼핑몰과 제휴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 내 프라이빗 커뮤니티 센터와 접촉하여 시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며, 법인 기업 특판 시장을 확대하고, 소규모 숙박업소를 타겟으로 한 어메니티 샘플 박스를 제작하여 구매를 유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피터시, 개인 및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호텔 시장 트렌드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부 트레이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영업을 위한 세일즈 스킬, 마케팅 기술을 강화하는 내 외부 교육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각종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한 상품 소개서를 대폭 수정 강화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호텔 사업과 온라인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하여 협업하고, 호텔인홈 고객에게 PC나 모바일 단말기 등 기종에 관계없이 호텔인홈을 보다 간편하게 접속하기 위한 웹앱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쇼핑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으로 인하여 국내 호텔 시장이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텔 사업부 영업 및 브랜드 팀은 이러한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발판 삼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부서로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